자, 오늘 가슴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클라인 벤치프레스.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. 케이블 크로스오버. 자, 이렇게 가슴 운동 오늘 세 종목 3세트씩 해가지고 마무리 했는데 더 이상 많이 안 합니다. 운동 시간은 한 20분 걸렸네요. 뭐 세트 수를 많이 한다고 운동이 잘 된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아서 진짜 그냥 짧고 굵게 끝냅니다. 지금 제 몸 상태가 저는 지금 뭐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시즌 비시즌 그런 게 없어요. 체지방률은 지금 한 10% 그 정도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옛날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벌크업하고 다이어트 이거를 좀 구분 지어 가지고 많이 하시던데, 저도 어렸을 때 운동할 때는 뭐 그렇게 해보기도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지금 체지방을 한 10% 정도 유지를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할 때 이 질감, 그러니까 펌핑 되는 그 느낌도 상당히 좋고, 무조건적으로 뭐 세트수, 그 다음에 뭐 운동 시간이 길다고 빨리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제 느낌이 그냥 그렇다고요.